공규서, 어, 다시 왔구나. 아, 잘했어, 잘했어.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아닌데? 아우, 이야, 이제 헛게 다 보이네. 아, 시끄러. 안단테? 안단테? 이거 커피 이거 설탕 뿌린 둘둘 넣으라 그랬지. 맞어요. 커피? 뭐. 바란. 반대? 그쵸? 응. 안단테? 안단테? 왜 환청이 들리지? 뭐야? 아, 지사장님 핸드폰 좀 전화 받으세요. 벨소리였구나. 깜짝 놀랐네. 안단테, 안단테. 아, 뭐야 이거 진짜. 아. 미스공 점심시간이야. 이제 촛불도 한 번에 못 끄는구나. 안단테 안단테란 노래 알아요? 안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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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공심 씨, 이거 좀 마셔봐요. 네. 달아요 안단테? 안단테 안단데요? 그렇죠. 아, 거봐 안단데 안단데 단데 안단데 단데 안단데 미워요. 밉다고 했어요? 내가 단테 씨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요?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둬요. 맞죠? 왜 웃지? 내가 진짜 안 단테 씨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이렇게 지켜볼 거예요. 내가 이렇게. 팬티야 아저씨. 그래 고맙다구나마. 생각하지 말아야지. 비빔국수 그렇게 안 좋아해? 아니요 완전 좋아해요. 귀에 뭐가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병원 와서 환자 밥 먹는 사람들이 제일 이상하더라. 왜요? 안 맛있었어요? 뭐가요? 내 병원만 먹었잖아요. 아니 먹었네 먹었어. 아 냄새. 한 숟가락 맛만 보려고 했던 건데. 한 숟가락? 저 어렸을 때 아저씨 처음 봤을 때요 공심이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야 임마 진짜야 누나. 아줌마랑 같이 있는 거 봤을 때 아줌마 아빠인 줄 알았다니까. 야 신구나 너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아 깜빡 잠잠. 더 미워. 깜짝이야. 미워요? 아, 그건 좀 잊어줘요. 어? 그 다 안 해? 나 가요? 응. 뭐야 저거? 야! 안 일어나!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회장님 비서로 일하게 된 반짝반짝 안단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한테 얘기 들었어. 회장님 대신 회의를 참관한 후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예. 공심 씨 언니! 어? 도망을 가네? 공심 씨 언니! 어? 공심 씨 언니!
공항에서 30분간 붙잡고 있으라고요? 네. 공심 씨가 어떻게 붙잡고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안탄태 씨가 도와주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 같이 공항 가는 길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왜 타있지? 우리 공신이가 이 회사에서 좀 안 좋게 나갔잖아요. 그래서 저 공신이 언니인 거 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한테 저 아는 척 하지 마시고요. 저 공신이 언니인 거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예, 뭐 알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네. 아, 공신씨 언니! 왜? 아, 연변 출신 중국 동포라고 들었는데. 손님 많이 놀라셨죠? 이온비온 사투로 하면은 사람들이 무시를 해서 내가 소음화투로 하는 겁니다. 아, 열어! 뭐야? 또 환상이야? 아, 병원 가봐야겠네. 아니, 이걸 레알이잖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공비서. 이 공비서가 타주는 우렁차를 안 마시니까 우렁당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안 좋아. 재미없는데요, 사장님? 아, 그 저번에 손자가 억울하게 폭행죄 뒤집었을 뻔한 거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줬다는 사람이 이 사람이요? 깨닫지? 아이고, 귀엽네, 뭐 좀 알아. 아이고, 깨닫네. 아이, 그게 별거 아니에요. 형님이 그때 나보다 더 웃기다. 아니, 두 집사님 하는 인간 모르게 정이 많다 그냥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정말. 아우 그때. 자 이거 좀 드셔보시오. 이게 맛있니? 네, 드셔보시오. 한번 먹어야겠다. 이게 공심 씨가 얘기했던 그 안단테 그 노래구나. 공심이? 미스공? 미스공 저기 오네. 아니 근무 시간에 왜 이런 걸 올라타고 그래? 재밌죠? 재밌게. 타지 말려면 타지 마. 물건은 준비되어 있겠지. 예, 차고 없이 준비했습니다. 공심아! 왜? 마무리하기 전에 한 바퀴 더? 오케이. 가자, 출발! 아, 빨리 가요.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엄비수 아니야? 저번에 너 혼자 있을 때 천장에서 처녀 귀신이 야, 무섭게 그런 소리를. 천장에서 처녀 귀신. 아유, 당신이 제일 무서워. 어이, 깜짝이야. 근데 저희 아버지도 문과 출신이신데 전기 잘 고치시던데요? 나는 남녀공학이잖아요. 그런가? 본인 배지 타인에게 빌려주면 혼난다. 라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깜짝이야. 진짜 심장 떨어질 뻔했네. 아, 내가 안 되시 때문에 더 놀랐거든요. 귀여워. 근데 나 여기 왜 숨고임? 이제 와서 나갈 수도 없고. 아까면 몰라도 지금은 절대 못 나가요. 안 돼요, 못 나가요. 그럼 어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부모님 주무실 거예요. 오래 걸리진 않겠죠? 금방일 거예요. 조금 쉬세요. 왜요? 옷에 돼지 냄새가 나지 않아요? 돼지요? 아니 설마 지금? 배고파요? 야! 너 어디 가? 조용히 먹으려고. 어딨어요? 여기요.
하나밖에 안 갖고 왔어요? 에? 공심씨 손이 두 개인데. 오지마. 가서 옥탑 내려오라고. 거기도 남는데. 그래, 옥탑 내려와서 삼겹살 먹으라고 해. 가서 옥탑 내려오라고 해. 이렇게 손에서 깜찔하게 먹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무슨 죄지었어요? 나 지금이라도 나가서 떳떳하게 먹겠어요. 안 돼요. 늦었어요. 우리가 떳떳한데 뭐가 어때요? 나가겠어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나가겠어요. 안 돼. 면이 옷에 돼지 냄새 난다고 난리친다. 어? 얘가 어디 갔지? 오늘은 회식을 어? 간다고 해라. 축하해. 잘 살아. 오, 고맙다. 짠! 짠! 공심 씨. 어? 아, 찾았네. 이쪽은 회장 비서실 안단테 변호사님, 그리고 이쪽은 우리 회사 법무팀 공미 변호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쉽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미안하고. 에이, 왜 이러세요. 의리! 아, 깜짝이야. 의리. 세 번째는 이게 대박이야. 느끼해. 애가 와! 아! 사람을 돌리켰다. 아닌데요, 저거는 그냥 진짜 집에 올라가는 길이었는데요. 제가 오늘 저녁 영화 예매하고 식당 예약해 놓을게요. 집에 계세요. 조금 일찍 퇴근하고 모시러 올게요. 어머, 정말 준수야? 아들. 어, 왜 이래 엄마? 있잖아, 오늘 우리 단둘이서 응? 영화 보고 밥 먹고 이렇게 들었자. 응? 아, 그냥 핸드폰으로 고스톱이나 지셔. 아침 메뉴가 뭔가. 야! 문자 내용은 뭐라고 할까요? 예? 네? 생각하고 있잖아, 어? 제발 나 왜 찾는지 말해줘요. 그건 말하지 마요. 아니에요. 진짜 궁금해요. 말하지 마. 준비됐어요. 야, 가운데 하트에는 빨간색으로 다치래.